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가요.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. 전체 주식의 6.73%에 해당합니다. 이에 더해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이익도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상장사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은 콜마홀딩스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이거든요.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세 번째입니다. 앞서서는 키움증권이나 FN가이드가 해당 프로그램을 공시했습니다. 하지만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. 지금까지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. 키움증권과 FN가이드는 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. 두고 볼 일이지만 콜마홀딩스도 어제 20% 급등 이후 상승폭을 줄여 마감이 됐습니다. 경영상 어려움에 밸류업 공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기업들도 사실 상당한데요. 이 밸류업 공시 기업 확산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이 주가 부양 트리거가 된다는 걸 기업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